성경에 애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오늘날 어디인지 아세요? 이집트! 예.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네. 예. 가뭄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가뭄으로 내려가서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황량한 곳도 많은데 고센 땅에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거기 오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잘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킨 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인구가 막 늘어나죠. 본토에서 바로가 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불안한 거죠. 인구가 늘어나고 자기들 인구가 적으니까 나중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를 우리를 배반하고 나갈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쓴 정책이 인구 억제 정책이에요. 인구 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3개월을 숨겨 지냅니다. 난세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렇죠. 모세가 드디어 출연하는군요.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아브라함에게. 네네네. 우리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 약속을 저렇게 학대를 받는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 축복을 이루어 가셨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자, 왜 안 보였을까요? 자, 각자 한번 해봐.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였을까요? 주변이 왜 안 보였을까? 왜 안 보였을까? 도끼 씨 자꾸 질문하지 말고.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전달해 놓은 거 너무 내 주변이 어두웠을까요? 예, 왜 안 보였을까? 아 그게 예.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얘기해 봐요. 자 우리 저 복음서가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평안히 길을 갈 땐 가사 혹시 알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 네, 뭐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네.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거기에 해답이 있잖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안 보여 주님이.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주님이 볼 필요가 없어. 맞아. 그렇죠. 너가 편안한데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예. 평안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평안할 때는 가나안 땅에 대한 네. 갈망이 없어지잖아. 아까 우리 아까 얘기 그 얘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너무 이 환경이 좋다 보니까 안 돼. 네. 그래 지금 막 벽돌 굽기 학대 받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예. 난세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렇죠. 모세가 드디어 출연하는군요. 그렇죠. 아~ 예. 모세. 아까 2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흙이기기 벽돌 굽기 뭐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바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쓴 방법이 뭐냐 하면, 남자, 아이가 출생하거들랑, 예.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서 죽게 만드는.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그렇지. 아이라는 이유로 네. 일단 그냥 바로 그렇죠.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자는 뭐, 대항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이고. 여자로 태어나서 감사해요. 뭐, 극약 처방이죠, 뭐. 아.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출생을 하는 거죠. 네. 모세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모세도 당연히 남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목숨을 잃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흐름이잖아요. 뭐 성경은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요. 근데 못생겨든 잘생기든 아니 단순히 자기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식은 왜 욱하세요? 다 자기 자식은 다 귀한 거예요. 나 그렇죠. 다 죽게 하고 싶었겠어요. 예예. 예. 근데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거 이제 숨겨서 3개월 동안 했다. 온 것이 같으면 완벽히 외모 주세요. 네, 뭐라고요? 역시 잘생기고 봐야 돼. 아니, 원구 씨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뭐 4개월, 네. 5개월까지 충분히.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잘생겼어요. 그럼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잘생긴 애들이 크면서 이상해진 게 근데 많지. 딱 그 이집트 사람들 봤잖아요. 네. 딱 이집트 사람의 그 저기가 아니에요? 저요? 그렇죠. 스피커스. 아니, 머리서부터 네, 미라.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 이렇게 쓰잖아요, 판을. 아, 이렇게 네. 일렬로. 저는 몽골 쪽이에요, 몽골 쪽. 아니, 어쨌든 이제 네. 그 얘기는 뭐 다 자기 새끼 귀하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뭐 성경을 이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뭐 3개월 생겼다 하지만 다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런 표현이지 뭐 그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3개월을 숨겨 지냅니다.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아, 이건 퀴즈를 내야 되겠다. 예. 어디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어디에다 담았어? 모세를. 광주리? 무슨 바구니? 아, 광주리가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 바구니 아닌가요? 무슨? 예. 말구유! 네 잔. 네 잔데, 뒤에 두 개는 알려줄게요. 예. 상자예요. 무슨 상자? 상자? 상자라고요? 네, 상자. 무슨 상자? 정답. 정답. 갈대 상자. 갈대 상자. 아, 갈대. 좀 많이 배워요, 좀. 좋은 예. 주일학교 나왔습니다. 예, 주일. 예. 확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대 상자.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자, 갈대 상자. 갈대 상자. 갈대 상자도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네. 아, 지금 있어요, 영상이? 중요한 게 있죠. 와, 갈대는 이제 영상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예. 우리 갈대 상자.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예. 이렇게 아, 이제 생각보다 튼튼해요. 갈대는 뭔지 알죠? 예. 갈대는 아닐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예, 그렇지. 자, 그러니까 갈대는 다 아르니까 갈대를 이렇게 이제 열 십자로 이렇게 엮어서 네. 상자를 만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네, 네. 또 하나 나갑니다. 네. 또 나가요? 네. 그러니까 물이 그냥 새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물을 안 새나가기 위해서 이제 방수 처리를 뭘로 했냐 이거 옛날에. 아, 방수 처리까지. 네, 방수 처리. 오, 요즘은 스티로폼인데. 근데 스티로폼이 없었을 테니까. 예. 비닐. 아, 비닐도 없죠. 비닐은 없죠. 아, 그렇군요. 아. 없죠. 쿠킹 오일도 없죠. 없죠, 없죠. 자, 이제 앞으로 예. 출애굽을 계속 할 텐데. 네. 집에 가서 공부 좀 많이 해. 목사님 드디어 우리 답답하셨어. 약간이야. 짜증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쓰리김이 예. 답답하셨어. 네. 방송 방수를. 역청. 아.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역청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사악했는데 역청이 뭐냐 영어로는 피치라 그러는데 아스팔트 찔꺼기 간단합니다. 아, 아스팔트 찔꺼기를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중동지에 가보면 예. 그냥 지표면에 이렇게 아스팔트 덩어리가 나와 있어요. 아~ 그 속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거를 녹이면 이제 방수 처리가 돼요. 아~ 그래서 역청을 딱 해서 물이 이제 새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 이제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 던지는데 예. 그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갈대 상자. 진짜 야, 크다. 석양 있을 때. 와. 자, 저 나일 강가에 예. 갈대가 많아요. 그리고 파피루스가 많고 갈대하고 파피루스가 참 많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저 사이에다가 이제 모세를 띄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아이고. 네. 참. 나일 강가에 대단하다. 이제. 아, 보세요. 그렇죠? 네. 파피루스하고 이제 그 갈대가 저렇게 싹 자라고 있어요. 와. 갈대 상자에서 이제 아기 모세를 들어서 저 여왕에게 이제 주는 모습을 저렇게 재현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이제 모세가 됐죠. 건짐을 받은. 자, 우리 저 영상으로 본 것처럼 네.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양자로 삼으시잖아요. 네.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로의 공주가 핫셉슈트 여왕이라고 전해져요. 아~ 핫셉슈트.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목사님 네. 공주라면은 그 신분이 핏줄 혈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아무나 그냥 자기 양자를 삼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여기는요 사실 벌써 이게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설들이 많이 있군요. 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이 하셉슈트는 뭐 딸이 있었다고도 하고 예. 아들은 없는 건 분명하고 뭐 아예 처음부터 이제 불임 여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어쨌거나 아들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양자 이렇게 삼은 거죠.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양자로서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지내게 돼요. 예.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궁전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다가 40년 만에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예.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아이고. 근데 또 그 이튿날 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동족이 너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 앞에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예. 그 이집트 지금 고센 땅에서, 네. 고센 땅에서 미디안으로 버스로 한 7, 8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지금. 거기로 이제 도망가거든요. 네. 예. 자,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일개 백성을 왕자가 죽였다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굳이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히브리인 게 들통나서? 예, 그러면 왕자인데 그래도. 어쨌든 모세의 기질 자체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닐까요? 아니, 보통 A형인가? 왕권 싸움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서로 이렇게 잡히면 다른 왕자가 그거를 빌미로 이 사람 쫓아내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디서 왕자?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정권에서 왔어. 아니, 전 조선왕조 500년을. 아니, 이게 네. 평상시 성경 실력하고는 요건 다른데? 아니, 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원구시 평상시 성경 실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보통 보세요. 변호를 해주려면 좀. 아니, 10분 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야. 오, 그래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 봐도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수준을 지금 약간 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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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집트 사람.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 족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자, 어쨌든 모세는 양자고 또 양자 말고 다른 그 왕자가 있었어요. 또 다른 왕자가. 또 다른 왕자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정통이고 여기는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권력은 누가 잡았느냐면 모세 양자인 하셉슈트가 잡았거든. 그러니까 하셉슈트는 모세를 밀으려고 했던 거고 네. 여기는 당연히 자기 아들을 그렇죠, 밀으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밀려고 하다 보니까 하셉슈트한테 밀린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셉슈트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실권도 약해지고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실세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하셉슈트가 언제 죽냐 하면 모세가 도망간 그쯤에 죽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정권 싸움에서 밀린 거지. 도망가길 잘하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애굽 백성 하나 죽인 거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뭐 권력의 힘이 약해지니까 뭐 그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쵸.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정확한 대답을 아주 수준 높은 대답을 아주 정확한 예. 대답을 제가 여기까지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예. 나벨 넥타이가 빛나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대가 빛나요. 이제 여기서 또 허디의 첫 번째 역사를 알아야 된다. 네.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모세가 도망갔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고로 믿는 사람은 뭐요? 어려운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그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렇지 않은 왕자로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은혜가 되네요. 네. 네. 마지막에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재밌는 게
그 모세가 그렇게 도망가는 와중에도 결혼을 한 것으로. 예. 아, 도망가는 와중에 결혼을? 예, 예, 예. 예. 와, 할 거 다 하는구나. 우리 모세 오라버니가 도망가는 도중에. 예. 끝머리라고 하면 되겠네. 아, 끝머리. 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예. 도중이라는. 예. 도망가다가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드로의 딸. 그 십보라를 만나게 돼요. 오, 오, 이름이 예쁘네요. 오, 이쁘다, 보라, 예. 보라. 어, 보라 이분은 이쁘잖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십보라예요. 예, 십보라. 네,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십보라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만났느냐 이거예요. 구멍에 계지. 우물가. 예. 우물가. 예. 또 왜 우물가냐 이거예요. 만남의 광장 아닐까요, 거기가? 그렇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광야잖아요. 아. 물을 기를 수 있는 데가 우물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때 당시 상당히 수용도가 아, 봐요. 이게 사막하면 물이 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두고 그 이목동 저목동을 다 해요. 아. 그러니까 마침 이제 물을 길러 왔는데 또 다른 목동이 또 물을 길러 오고. 아.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참 우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그 야곱도 우물가에서 그 라헬을 만나게 돼요. 맞아, 맞아. 같은 우물가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물가가 말하자면 CBS 뉴스 예. 센터예요. 거기서 온 소문이 우리는 옛날에 정수가 거기서 퍼지는 아~ 소문이 다 퍼지고 모든 일들이 다 거기서 퍼져요. 역사가 기후가 어쨌든 CBS 뉴스 센터 우물가에서 이제 이 십보라를 이렇게 만나서 어. 견훤을 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예 원구 씨 네 결혼할 때 뭐 갖고 왔어? 저요? 응 결혼할 때요? 혼수 혼수감 뭐 해라 집을 좀 많이 네, 집을 제가 다 해오진 않았는데, 예, 이제 한 비중을 더 많이. 5분의 3? 여기는 뭐 한 3개월 됐다 그랬나? 뭐 갖고 왔냐? 뭐 갖고 왔냐? 결혼할 때. 숟갈 젓가락. 숟갈 젓가락. 안 되겠네. 예, 뭘 갖고 와야 될까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 성경 시대에는 결혼을 하려면, 예. 그러니까 여자를 사우는 성격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모든 비용을 남자가 다 지불해야 돼요. 다 지불해야 돼요. 그때가 그러니까 사막에는 누가 그 그러면 이게 혼숙감이 없이 모세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렇죠. 했죠. 네. 그럼 뻔한 거예요. 그 당시 혼숙감이 없으면 완전 처가살이잖아요. 그렇죠. 아, 처가살. 아, 완전 처. 완전 처가살. 저 혼숙감이 없다 그래서 처가살이 생각을 안 하고 보쌈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아까 그 십보라 만났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지독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뭐 낭만적이고 뭐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지독한 처가설이었다. 이번에 이걸 알아야 돼. 예. 그래야 나중에 모세가 왜 그토록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하죠. 아~ 엄청 기대할게요. 그러면은 모세의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이게 그 뭐냐 이게 그 당시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인가요? 지금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처가살이 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요즘은 또 시대가 다르니까. 예.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아 성경 안에? 예예. 저 출애굽기 3장 있죠. 예. 그래도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예. 출애굽기 3장 1절. 이번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예, 그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여기 보면 저 예. 그냥 읽어봐요. 제가 이야기한 가운데서 어떤 구절이 해답이 돼요? 양떼를 친다. 예. 그게 일한다는 거잖아요. 몇 번만 하면 성경 실력 부쩍 늘겠어요. 아, 아닙니다. 처음 하면 형 틀려. 예. 아직 한 700번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양떼를 치는데 예.
그것까지 얘기했으면 참 그 퍼펙트한데. 뭐야 뭐야? 그 이드로의 앞에, 양. 그렇지. 이드로. 아. 누구의 양떼를 치느냐. 아.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봐요. 지금 이게 언제 때냐면 예, 예.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요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모세가 80세 될 때. 아이고야. 그러니까 40년 지났죠? 그다음에 아이고. 이제 40년 지나면 누구 양떼를 치야 돼? 자기 양떼. 오, 재분 난다고 그러잖아. 야곱은 저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떼를 쳤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 쳤지. 예. 6년 쳤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누구의 양떼를 튼 거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다가 나중에 6년 되니까 자기 재산이 본인, 있잖아. 이제 본인 자기 양떼를 치다. 근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 누구의 양떼를 쳐? 이드로의 계속 쳐가 살이 안. 왜냐면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해. 그죠. 첫 번째 갖고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 그래서 40년은 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 올 만한 모세. 이제 부름받기 직전인데, 부름받기 직전에도 자기 양떼를 못 치고, 이들의 양떼를 칠 만큼, 정말로 처가살이를 했으니, 그 인생이, 내 인생은 이제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맞네요. 예,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나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 딱 성경 구절 갖고 정확하게 이 사실, 팩트를 딱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게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오랫동안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나요. 아니, 일치월장이 아니라. 1분 월장인데? 3회 가면 졸업시켜야 될 것 같아. 아니, 아, 이렇게 또 직장을 잃나요? 아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게 허디의 마지막 아. 허디거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주제하자, 항상. 아. 예.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내 인생을 정말 끝났다.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여기서는 인생, 내 인생 끝났다, 이거지. 네. 맞아요.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훈련 기간으로 삼았다. 아, 훈련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막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면 예. 네. 때가 되면 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40년, 예. 40년 만에.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도 80세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계셨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겨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 모세하고 십보라 만난 이야기 또 메시지도 생각을 해봤으니까 네. 이제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아, 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성경 구절 어딜까요? 예,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아, 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니고 떨기나무에서 사자가? 그렇죠. 오. 불은 타는데 네, 나무가 안 없어지는 거죠. 이야. 모세가 부름받은 산이 지금 어디 산이라고? 호렙산입니다. 네. 호렙산. 네. 호렙. 네. 근데 신의 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신의 산은 뭐고 또 호렙산은 뭐고? 같은 산 아닌가요? 그냥 다르게 부를 뿐이지. 아, 예,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 아, 그래? 같은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신의 산이라고 부른다. 요거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네. 봉우리로 요거는 호렙산, 요거는 신의 산. 봉우리로요? 아, 예, 봉우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그게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호렙산도 나오고 신의 산도 나오고 하나님의 산이 자꾸만 나오니까 네. 우리 혼동하기 쉬운데 뭐 그 산이 그 산에 뭐 봉우리가 됐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부르던 예.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런 점이 혼동하기 쉬우니까 네. 그렇게 혼동하기 쉬우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여튼 이것도 준비돼 있어요. 아유. 꿀의 산도 있고 뭐 떨기나무도 있고. 예. 최고. 자, 그러면 뭐 예. 급하니까 뭐 급한 것 같아요. 자판기 예. 완전. 아, 그러니까. 예. 일단 양성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우리 이제 신해산 쪽에 가는 길이에요. 저기서 뭐 신해산까지 지금 걸어갈 만해요. 자, 보세요. 신해산에 지금 나무가 보여요? 아니요, 전혀. 전혀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나무가. 저기를 걸어갈 만하다고. 네. 목사님. 자, 신해산이 저렇게 전부 나무 한 폭이 없는 돌로 된 산이 신해산 호랩산이에요. 희한하게. 네. 그래도 양들은 이렇게 쳐요. 저기 정말 한번 올라가려면. 아. 낮에는 낮에는 올라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새벽 2시요. 그러게. 새벽 2시에요? 배는 게 없어요. 정말. 지금 저기는 이제 1500m 고지 신해산. 네네. 1500m 고지고 그 신해산 이 꼭대기는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이가. 신해산 중턱에 저 봐요. 저게 이제 떨기나무예요. 1500m 고지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 이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예. 네. 산딸기 한번 본 적 있어요? 예, 산딸기 본 적 있죠. 거의 산딸기랑 비슷하다고 하면 돼요. 한 90%는 비슷해요. 산딸기와 비슷해요. 산딸기 쫙 늘어진 거. 예. 지금 저건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 타는 거고. 사자가 나타나서. 수도원에 있는 그림이고요. 하지만 저게 이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자, 떨기나무까지 봤어요. 그러죠. 보기가 힘든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떨기나무까지 봤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모세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지. 그러게요. 예. 예상치 못한 그 만남이었죠. 그렇죠. 왜냐면 요거는 한번 네. 우리가 대화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식으로요? 아니, 대화. 예. 자, 우리 원고 씨가 모세? 제가 모세. 하고, 예. 우리 선정 씨가 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역할. 하나님 역할 쉽지 않은데. 예. 네. 큐를 한번 주시죠, 목사님. 큐. 모세야, 잘 지냈느냐? 하나님? 그렇다. 넌 지금부터 바로한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야 되느니라. 제가요? 제가 누구 간데 바로한테 간단 말입니까? 아예 저같이 뚱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네! 그래, 넌 비록 뚱뚱하고 사실 팩트 별 볼 일은 없지만 이 하나님이 빼기 있고 능력이 있으니 괜찮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빼기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텐데 그 허언증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대리! 옛다! 지팡이가 필무로 변했다! 이걸 보여주면 믿을 것이니라! 아이, 근데 이거 뱀으로 변하기라는데 제가 말빨이 약해가지고. 대리! 딴 사람 보내면 안 되겠어. 근데 이놈이! 너 살 빼고 싶니? 다이어트 한번 해볼래? 갑자기요? 가자! 아니 근데 제가 쭉 들어가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예, 이 상황극을 한번 봐오니까 조금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제가 연기를 해봐서 딱 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예, 답답해요. 아니 근데 제가 모세의 역할을 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해요. 갑자기 이게 그냥 그 활자로 읽을 때는 모르는데 갑자기 난데 하나님이다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가 이게 그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지 성경으로 맞아, 보니까 맞아, 맞아. 옛날에 보면 저기 어린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도 도깨비 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이제 네, 저 같은 사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네. 해야 되는데 여기 저 대화를 보면 네. 모세는 좀 심했다. 또 긍정적으로 보면 또 반대로 네. 그만큼 모세는 광야 40년이 네. 40년이 그만큼 비참한 생활이었다는 그쵸, 위축 보여줘요. 그만큼 때로 위축되었던 처가살이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 뒤에 네.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 목사님. 엄청 궁금하네요. 네. 우리 오늘 집에 못 가요. 다음 회. 다음 회. 기대하세요. 역시 목사님이 맺고 끊는. 혹시 지금도 당황하셔서 대답을 뒤로 미루시는 건 아니겠죠?
시청자분들과 밀당을 잘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연 모세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 다음 회를 네.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가 꼭 마지막에 네. 이제 한 줄 평으로 맞아.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 우리 선정 씨는 아, 성서 700 식상하지 않다. 식상하지 않다. 아, 예. 왜냐면요. 아, 성경 공부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성경 공부 비슷비슷하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알고 있니 대충 머리로 들었던 그런 말씀이 정말 현미경으로 쏙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식상하지 않아요. 예. 달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식상하지 않았다. 아, 그리고 이게 원구 씨. 예, 저의 오늘의 한 줄 평은 예. 좋을 때 더 감사해라. 좋을 때 더 감사해라. 왜냐면은 그 고센 지역에서도 좋았을 때 이미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이런 게 됐었다면 아마 그런 고난이 있었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세도 바로 들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는 아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 겸손하지 못하고 그때 그릇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을 때가 감사해라. 지금도 감사하세요. 네. 신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 항상 예, 감사하는 아, 네. 마음으로 예. 오셔가지고 예. 아니, 좋습니다. 예. 우리 덕기 씨의 한 줄평은요? 아, 제 한 줄평. 네. 성서 700은 퍼디다. 퍼디. 예. 계속 기억하시죠. 1D, 2D, 3D, 4D. 예. 예. 과연 어떤 들, 예. 어떤 영상들,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맞아. 다음 주에도 저희는 네네. 성서 700 더욱더 재미난 모습으로 그 모세가 과연 어떻게 됐을지도 다음에 꼭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